어떤 분들이 오시든 우리가 아주 예의 바르게 제대로 한번 맞아 드립시다. 반갑소, 반갑소. 반갑소. 오십시오. 이사장님, 이사장님. 반갑소. 여기 주호 씨. 주호 씨. 네. 여기 휘영 씨. 아, 휘영 씨는 네.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랑 여기 고라. 네. 오! 여기랑 여기 고라. 네. 오! 좋아. 바로 받아치는. 야, 너 컨디션 좋다. 예, 네, 한번. 여기. 간략하게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이 실장님이십니다. 아, 예, 실장님.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지난번에 한번 보셨었죠? 우리 첫 만남 때 강렬했잖아. 우리 첫 만남 때 강렬했잖아. 주소도 어깨에 손을. 저희 이 실장님한테 맞춰주세요. 아니, 네. 저희가 게스트인데 저희한테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한테 맞추는 방송이야.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그래. 술. 그래, 알코올. 알코올이 필요해서 오늘 부른 거고 너무 안 좋은 잠깐. 걸로 엮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우리가 막걸리를 조금 마신 다음에 직접 막걸리를 만들러 갈 거야. 어, 진짜 마셔도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마셔도 돼. 원하는 만큼 다 마셔도 돼. 이 원하는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우리 드링크하우스를 꿈 찾아주는 사람들이야. 먹고 싶은 거. 아니, 너 근데 궁금해. 너 오늘 많이 마실 거 안 마셔? 그거 확실히 카메라에 오늘은 맛만 보려고요, 오늘은. 오케이. 그러면은 들어갈 순 있다는 거는 들어갈 순 있다는 거. 아니 왜 기분 나빠하는 거야? 아니 같이 마셔야지. 아니 멤버 동생이 조금 마신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이 취해야 재밌지. 일단 한번 노력은 해볼게요. 어, 공감하자. 다 같이 취해 재밌는 거 아니야? 다 취해 재밌죠. 네. 너 취할 수 있지 오늘? 그쵸. 근데 손을 뻗을 때 저희 앵글들을 저 지금 여기서 하나 잡고 있는데 계속 이 앞에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막걸리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막걸리는 바로 소백산 생막걸리입니다. 들어와주세요. 이게 여러분 청와대 만찬주로 알려진 막걸리로 팔도 막걸리 식미 테스트에서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생막걸리래요. 그리고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너무 제 얼굴 앞에서 계속 아까부터 조금만 좀 거리를 두면 안 될까요, 저희? 한 잔씩 받으시고 아유. 막걸리가 막걸리는 절대 가득 따르면 안 되고 요즘 막걸리 한 입, 딱 한 입 먹을 수 있게 따르면 돼. 자, 안 드세요 혹시? 아, 저 병채로. 아, 일단 짠 하도록 합시다. 자, 짠. 짠. 한번 맛봐보세요. 원래 술 맛이 나도 여기서 고개 돌려. 내가 원래 술 맛이 나도 여기서 고개 돌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아. 원래 술 중에 술은 낮술이라고 했어. 네, 술 중에 술은 낮술이라고 했어. 이 살짝 입안에 머금고 그 소백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볼 땐 MC님들도 한번 한 입씩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럴까요? 더 마시는 거야? 아 이거 나 좀 안 마시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 우리도 한 잔씩 하면서 진짜 한 잔씩 드릴게요. 아 나 이런 거 아니 아, 이러지 마. 근데 이사자 사람이 일을 왜 하냐? 사람이 일을 왜 하냐? 제 얼굴만 안 가리고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이유가 뭐야? 이유 얼굴 가리려고. 자. 바르게 마셔요 이제. 어, 네, 이게 쌀뜨물로도 생산하잖아. 아, 멋있어요. 좋아요. 같이 짠만 해주세요. 아, 우리 그러면은 버틀러끼리 한번. 오케이. 아니, 그거는 왜 계속 휘영이를 막냐고. 이거 이 자리가 그닥 좋은 것 같진 않다. 아, 그래. 아, 얘가 세네. 이게 몇 도야? 얘가 한 3도 되는 것 같은데? 3도? 6도, 6도. 이게 아, 되게 끝맛이 고소하네. 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 야, 쌀과자 맛도 나고. 아 이게 미식 테스트 대상을 수상했어. 아 어쩐지 이게 맛있어. 대상 네. 수상. 아 이게 밥이랑 먹어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것만 좀 말을 해줘. 진실을 좀 보여줘. 진실을. 뭐라도 던질라고. 아, 네. 소백산 생막걸리에 대한 별점과 시식평을 5점 만점인가요? 5점 만점으로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맛보다 조금 더 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강한 걸 좋아한다. 네, 좀 더 강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4점. 4점. 오 많이 주셨네. 오 후하네. 우리 휘구는 어떠세요? 저의 취향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약간 저는 밀땡스. 아 그냥 한 입 먹었을 때 여러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하나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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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약간 아침 땡살. 아 꿀탄 느낌. 단맛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3점. 아 3점. 첫 번째 음료. 바로 소백산 생막걸리였습니다. 그래요. 저희 다음 거 주세요. 네, 다음 건 이제 두 번째 이화주인데요. 야, 저건 뭐야? 이화주는 식전 식후 디저트로도 인기 있는 떠먹는 막걸리래요. 우와. 자, 따드리겠습니다. 어, 터졌어, 터졌어. 근데 사실 뭐 아, 이거 왜 안 핥혀 먹어요? 야, 요거요? 아이고.
오, 이거 다 먹나요, 혹시? 와, 팔도, 팔도. 안 먹어봤잖아. 다 드셔야죠. 이거는 아. 어떻게 먹어야지? 아, 제가 떠드릴게요. 뭐, 많은데? 조금만 떠드리고.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그리고 카메라 있으면 빨리 취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일단 형은 술 향 나요. 이렇게? 그 요거트 맛도 나고. 우와, 김부각을. 오, 되게 특이하다 봐. 그러게. 어, 이거 약간 좀 쌉싸름하기도 하면서 과자나 그런 거에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언제 감당하시나? 좀 더 저녁에 분위기가 있을 때? 좀 로맨틱할 때? 아, 언니가 스윗하다고 생각해? 와, 이거는 와, 와. 세 번째 막걸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창 막걸리입니다. 해창? 에스기업 정용진 부회장님이 애정하는 막걸리로 아. 알려져 있으며 막걸리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린다. 롤스로이스. 도수가 무려 18도입니다. 에인티! 에인티! 아, 에인티. 저 궁금한 거. 예. 실례지만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돼? 오, 가격대가. 가격대가 중요하지. 병당요? 우와. 한 병이요? 와. 이게 되게 명품주라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막걸리 본 적이 없는데 시중에서. 나도. 그 아니 시중에서는 구하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 막걸리인 거지. 근데 이거 딱 봐도 좀 세 보인다. 안 흔들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재윤 씨. 재윤 씨. 흔들어야 돼. 흔들어. 자, 오늘은 드리겠습니다. 아, 예. 술은 또 술로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걸쭉. 야, 걸쭉하다 이거는. 되게 걸쭉하네. 어우. 피구는 조금만. 네, 뭐. 저도, 저는 뭐 적당히 주세요. 대표님. 네. 이제 주당이시니까. 이게 저울 땐. 우와! 냄새가 일단 장난이 아닌데?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아, 세다. 다 차다. 우리 이 실장님도 오늘 좀 드셔야죠. 드려야죠. 예, 예. 하는 이유가 이거니까. 일단. 뻥거는 솔직히 18도니까 다 비우자. 렛츠 기릿. 자, 짠! 아유, 만수무강하세요. 네. 만수무강해.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적일만 버. 어? 어? 우와! 이렇게 에이. 깔끔하다고? 뭐 이거 하나도 안 쓴데? 맛있는데? 어, 이거 맛있다. 괜찮지? 18도라고는 전혀 안 느껴져. 진짜 그 롤스로이스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아. 이 끝맛이 굉장하네요. 가격대가 확실히 이게 혹시 오케이. 뭐 두부김치 더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와주 1점 줬고 두부김치 이렇게 먹으면 두부김치 몇 점이에요? 5점이요. 진짜 엄청난 친구네. 맛있네. 순수하네.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렇게 다 같이 모였을 때 약간 기념하는 의미로 어, 그치. 아무튼 기념일에 어울리는 그런 술 같네요. 다음 친구는 누군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맛있다. 찬군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제 너 스타일 나왔어. 다음 주는 딸기 스파클링 막걸리 먹어봐요. 딸기 스파클링! 그게 왜 제 스타일이야? 아, 들어보세요. 상큼하고 달달하며 청량감이 느껴지는 디저트 주라고 합니다. 아, 진짜? 저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어, 어디서? 누구랑 마셨냐? 아, 진짜? 어, 나랑 마신 거 아니야? 아, 맞아. 형이랑 마셨었나? 그래, 나랑 마셨잖아. 근데 형이랑 마셨나? 기억이 안 나지, 그때? 디저트 케이크. 아, 되게 약간 좀 간편하게 먹기 좋은 거. 근데 우와! 우와! 근데 우와! 우와! 망했다! 스파클링이 됐잖아. 아까운 술을 말이야. 아니, 나 얼마 안 흔들었어. 아, 이건 바닥이니까. 아니, 그걸로 닦으면 어떻게 입어? 정해주는 효과음수 왜? 괜찮아, 괜찮아. 먹어. 두부도 먹어, 두부도. 우와! 우와 이게 눌러. 아니, 뭐 저기 가서 하고 오라고 나가서 아니 뭘 누르려고요? 아니 눌려봐요. 아니, 술이 반이 없어졌어. 아니 몰리지 말고 아,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 폭탄 아니에요? 저 잠시만요. 아니 지금 반 이상 따르고 있는데 저기서? 없어졌는데? 술이? 이건 진짜 맛만 한번 봅시다. 친 거 같아. 형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제가 적당한 양으로 다 드릴게요. 한산 나갈 때로 나갔거든. 약간 누가 봐도 많이 준 거 같은데. 자, 건배사 한번 할까요? 건배사. 이거 휘영이지. 휘영이지. 아자, 아자, 아자. 아이. 그거 뭐 디저트라고요? 디저트 주. 과연 디저트 주일지
디저트주가 아니라 디저트주. 왜 디저트주인지 알겠다. 달콤한 거를 먹게 되는. 그냥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영화 보면서 먹긴 좋겠다. 영화 보면서 홀짝이면서 먹기 딱 좋아. 아, 오늘 정말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이다. 우리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다. 오늘은 막걸리 먹고 다음에 양주 먹고 살짝 오지 형. 그치, 맞지. 너가 챙겨 드려라 우리 형님 좀. 그 제가 정확히 아는데 여기서 한 세 잔 더 먹이면 갑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요즘 자 갑니다 여러분. 야 전 때깔 보십시오. 검은콩 막걸리고. 검은콩과 검은깨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하고 고소한 막걸리로 막걸리 초보자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막걸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와 야, 색깔 봐. 색깔이 술술 들어가겠다 이건. 오 이거 냄새 좋다. 진짜로. 짠. 치얼. 치얼. 아 재밌다. 치얼. 오. 와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이거 먹어야 대표님, 된다. 제가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이거 야 이거 안주 왜 이래? 이 실장님이 드실 정도면은 이거 먹어야 돼. 이거를 이거는 왜 대상 받았는지 알겠다. 와 이거는 진짜 고소하다. 가성비도 좋고 그냥 마셔도 맛있고 그냥 마셔도 맛있고 죄송한데 윙크를 왜 윙크도 아니 윙크도 맛있대. 야 큰일 났다. 여러분 조용하고 한 잔 받아봐. 저는 진짜 괜찮은데 재현도 한 잔 천군 한 잔 하실 거죠? 아 야 너 적당히 마셔 적당. 오. 아 이거 또 마셔야 돼서 그래. 짠.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목 넘김이. 아 근데 나 술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래 본 거 중에 제일 많이 마셨어요, 진짜로.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술을 만들러 가보는 이제 움직여야 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취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야. 한번 제끼로 가보자고. 가자, 이제. Let's go. Let's go. Move, move.